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3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3회는 이제 뭐 대체로 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뭐 제가 자, 요걸 좀 틀렸는데 뭐 제가 이 문제는 전뭐 해설지를 봐도 조금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다섯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이제 4번과 9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의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제가 한국사의 절대 사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작년에 두번 특강을 했고 올해 설에도 또 특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합본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자, 그 절대 사료라고 하는 수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주사변 직후에 자, 여러분, 만주 지역에서 이제 한중연합군이 활동을 하죠. 한중연합군이 활동을 하는데 이 한중연합군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제 남만주 지역에서는 누구죠?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북만주 지역에서는 뭐죠? 한국독립군 지청천 부대죠. 그런데 자, 이들이 이제 한중연합군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지금 이 탐구 자료는 뭐냐면은 2조가 핵심이죠. 중동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전선은 중국이 맞고, 그 다음에 동부전선은 한국이 맞는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치 한국 강복군처럼 생각이 되지만, 자,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국 강복군이 아니라, 자,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지청천 부대. 자,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과 맺은 협약입니다. 자, 여러분, 호로군이라고 하는 말이 철로를 지키는 군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만주 지역에서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영혼 없이 외운단 말이야. 내가 만주사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대공황 이후에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자 당시 이제 관동 주차군, 관동군이 만주 지역 곳곳에 일본 자금이 투자된 철로를 자 뭡니까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만주의 거점 도시와 주요 철도 교통로를 무력으로 장악한 사건을 만주 사변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자 이제 당시에 중국에 자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은 이제 이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제 의용군이 조직됩니다. 이게 이제 남만주 지역에서 이제 중국 의용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만주 쪽에서 이제 이걸 이제 호로군이라고 해요. 호로군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철로를 지키는 군대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만주 사변 자체가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만주 지역에 일본 자금이 들어간 철도를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사 행동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영혼 없이 수업을 들으니까 이게 내가 분명히 이게 한국사의 절대 사료입니다 라고 두 번, 세 번, 네번 거듭 특강도 하고 57강짜리 수업할 때도 2500분짜리 수업할 때도 1800분짜리 수업할 때도 1300분짜리 수업할 때도 내가 이런 걸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오, 선생님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한국 독립군 지청천 부대를 뽑아주나요? 이게 완전 소기의 경읽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일단 정답이 기역디귿 아니면 니은 리을로 가야 되겠지. 왜? 기역디귿은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고,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은 한국 독립군 지청천 부대잖아. 용감하게 틀려도 2번 차고 틀려야 되는데, 1번이나 4번 친 사람들은 제정신은 아닌 사람들이지. 자, 여러분, 올해 기상직 국어 문제인데, 이거는 이번에 한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됐잖아. 한능검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우리 공시에서도 최소한 세번 이상 나온 그런 탐구 자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자, 저는 솔직히 이거 난이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막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니까 4번 문제가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7번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7번에서 균열을 못 떠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사 공부가, 한국사 베이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분석도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요 탐구자료 그대로, 이게 이제 작년 서울시 7급 지문, 7급 문제인데 요거 그대로. 자, 언제 나왔냐? 2016년 국가직 7급에 요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부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 화엄종은 이 왕실의 어떤 뭡니까? 왕실 친화적인 불교종파입니다. 교종 중에서도 왕실 친화적인 불교종파예요. 자, 그런데 고려 초에 당시 화엄종이 두 계열이 있었죠. 자, 이런 뭐라고? 북악파와 그 다음 이제 남악파가 있어요. 이거 유명한 기출입니다. 이거 뭐 당연히 한영우 선생, 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없지만 한영우 선생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있죠. 선생님도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요거는 왕건을 지지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봐도 비디오죠. 후백제 견원왕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북악의 후손을 자처하는 인물이 누구냐? 4대 광종 때 활약한 누구라고? 균여죠. 그래서 이 균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화엄종단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지금 이 지문에 보듯이, 자, 이쪽의 후손인 균여가 이쪽에 쫓아갔고 이쪽에 고승들을 만나갔고 분열되어 있는 화엄종단을 통합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 이게 바로 균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법사 주지를 역임했다는 것도 그렇고, 힌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균여죠. 자, 그러면 갑니다. 이 문제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성상융예를 모를 수도 있죠. 솔직히 성상융예가 교과서에 없습니다. 작년에 교과서에 없는데 성상융예라고 하는 게 기출이 됐죠. 그 다음에 작년에 하반기 지방직에는 뭐가 기출됐죠? 성속무예라고 하는 단어가 기출됐습니다. 자, 둘 다 성상융예니 성속무예니 이 단어가 전부, 자, 누가 쓴 단어라고요? 균여가 쓰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 모두 한영우 선생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는 등장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이 문제는 티긋 저도 이거 기출되기 전에 강조 안 했습니다. 강조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역 누굽니까? 의천이죠. 니은 누굽니까? 재관이죠. 그 다음에 리을은 너무나 확실하게 균여죠. 보현시봉과 십일수. 맞죠? 보현시봉과 십일수. 이거 한국사에서 보다도 국문학사에서 더 유명한 지문 아닙니까? 그러면 디귿은 잘 모르겠어. 물음표야. 근데 기역과 니은 확실히 아니야. 리을은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가 객관식이잖아. 주관식이 아니잖아. 객관식이면 이 문제에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겠냐? 당연히 4번 쳐야 되겠지. 알겠죠? 자, 이거는 간략한 문제 푸는 스킬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카얄포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계속 어렵다 그래요. 영혼 없이 공부하는 거지. 자,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뭐 시험에 나와서 가르치나? 5년 전, 10년 전 테이프 돌려보세요. 항상 강조하지. PPT로 항상 강조합니다. 자, 카이로 선언. 1943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영중 정상이 만나서, 자, 이러면 뭐라고? 이 소위 태평양 전쟁,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대한 어떤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큰 어떤 윤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짤막하게 자 적당한 시기에 일본이 패망한 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짤막한 한 줄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얄타 비밀회담 45년 2월달입니다. 자, 이런 말하고 미영소 정상이 비밀회담을 하죠. 자, 여기서 뭡니까? 그렇죠. 독일이 패망한 뒤 90일 안에 이런 말하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한다는 게 골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자, 한국에 대해서 어쩌면 20, 30년 동안의 신탁 통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짤막한 언급이 들어간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1945년 7월에 자, 이런 뭐라고 독일의 포츠담 광장에서 자, 여러분 미영중도 되고 미영중소도 된다 그랬지. 미영중 이름, 미영중 정상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가 되고 소련이 나중에 서명을 합니다. 미영중도 되고 미영중소도 됩니다. 자, 뭐라고?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을 자, 뭡니까? 다짐을 하죠. 연합국 정상 명의로. 그다음에 일본의 영토로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네 개의 본섬과 연합국이 지정하는 몇 개의 섬으로 일본의 영토를 자, 여러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 한국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3대 국은 자, 노예 상태에 있는 조선 인민이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 이런 뭐라고?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갖고 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뭡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카이로 선언입니다. 여기서 카이로 선언을 못 뽑아줬다. 이거는 솔직히 공시생 아닙니다. 이건 위장 공시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최근에 얼마나 자주 나왔습니까? 동그라미 1번 뭡니까? 포츠담 선언이잖아.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자, 뭡니까? 얄타 비밀회담 아니야. 선택지가 내가 요즘에 수동 스타일로 변해가면서 뭐라고? 정답은 2번이지만 선택지 1번, 3번, 4번이 정답은 아니지만 얘가 지칭하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문제 아름답잖아. 난이도가 이게 하지 이게 어떻게 중이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번 문제. 솔직히 9번 문제에서 자, 올해 기상직 9급 문제인데 여기서 공주를 못 뽑아준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금동대학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됐다.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1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야. 근데 동그라미 2번에서 부열을 못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정삼회의 아닙니까? 정삼회의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제에 관한 사실들은 대부분 마지막 자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 백제가 120년 동안 있던 그 부여 시절의 사료가 아무래도 많겠지. 근데 자 근데 동남이 4번에 망이망소의 난 공주 다른 말로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하잖아. 당연히 정답 4번이지. 근데 동남이 3번 이거 어떻게 틀렸습니까? 사실은 두 군데가 틀렸지.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잖아. 785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 누가 왕위를 다투었다고? 뇌물계였던 김경신과 vs 무열계 적손이었던 누구? 김주원이 왕위를 다투었다고 그랬어. 그런데 당시에 경주의 궁성이 어디죠? 월성이잖아. 월성으로 건너가는 알천에 물이 불어서 자 화백회의에 이 김주원이 어떻게 했다고? 제 시간에 맞춰서 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동안에 여기는 이 김경신이 다른 세력, 다른 귀족들을 설복을 해갖고 자기가 왕에 오른단 말이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뭐라고? 원성왕이라고.
유명한 얘기 아니야.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다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이 김주원의 아들이 누구라고? 이게 김원창이란 말이야. 이 김원창이 나중에 822년에 당시 웅천주 도독이었던 지금의 공주 시장이었던 이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요즘에 김원창이 난이 계속 시험에 나오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5분씩 뭐 초등학생용으로 찍어놓은 뭐 생방송 한국사라고 하는 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뜨잖아. 쌤이 그거 공시생들한테 의외로 도움 많이 된다 그랬지. 그런 거 딱 들어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원창은 단순히 권력을 탐한 자로 보기 어렵다 그랬지. 뭔가 좀 자 뭡니까 이게 흐트러져가는 그 신라 사회를 재건하려는 상당히 뭡니까 이게 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인물로 우리가 봅니다. 이 김원창의 난 시험이 잘 나온다니까. 그러면 동남이 3번이 왜 틀렸어? 김원창의 난이 공주에서 일어난 건 사실이야. 근데 여긴 두 군데가 틀렸지. 하나는 822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틀렸어. 그 다음에 뇌물계가 아니라 자 김경신이 뇌물계고 김주원과 김원창은 무혈계야. 선생님 좀 지사반상 아닙니까? 내가 자 우리 공신은 기본적으로 30%는 말장난을 끼고 간다 그랬지. 9번 문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아름다운 문제죠. 사실 문제 잘 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3회에서 사실은 제일 수능 스타일의 힌트가 가장 적은 문제는 13번이에요. 13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들어보라고. 지금의 남원, 당시 지명으로 황산, 여기서 벌어진 전투가 자 1380년에 그 유명한 뭐라고? 우왕 때 있었던 황산대첩이지. 쌤, 저도 황산대첩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황산대첩을 읽어줍니까? 이 황산대첩이라고 하는 힌트는 여기서 운봉밖에 없어. 운봉.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지. 작년 3월달에 있었던 서울시 사회복지 문제. 자,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 우리 공시는 힌트를 적게 준단 말이야. 운봉이 힌트죠. 운봉이 이 황산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지금의 남원시 운봉면인가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운봉이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아, 황산대첩. 참 이걸 떠올려주면 좋은데 이걸 떠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전체 공시생 중에서 5%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맞아야 되겠지. 어떻게 맞아야 될까? 3대1 짝짓기가 되잖아. 3대1 짝짓기가 되잖아. 선택지 1, 2, 3, 4번에서 뭐뭐가 쌤이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했어? 3대1 짝짓기 한다 그랬지. 동그라미 1번 봤더니까 어? 이거 홍건적의 2차 침입이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어? 2번, 3번, 4번은 전부 왜구인데? 이거 다 왜구란 말이야. 2번, 3번, 4번 다 왜구란 말이야. 1번은 홍건적이야. 솔직히 이 문제는 운봉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가지고 아 황산대첩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는데 솔직히 이게 여기서 황산대첩 왜구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공시생은 전체 공시생 중에 5%도 안 됩니다. 아마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인 애들은 알았겠지. 이 문제 알았겠지. 운봉이 어딘지 아니까. 오 이거 우리 동네네? 근데 전라북도 남원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그 사람들도 문제 풀 수 있죠. 왜? 문제 푸는 어떤 스킬, 요령, 정답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3대1 짝짓기가 되잖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거 외구와 관련돼 있잖아. 알겠죠? 동그라미 1번 이거. 자.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과 관련돼 있잖아. 선생님이 홍건적의 2차 침입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 자,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
솔직히 13번 문제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나머지 이 네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3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이런 문제들을 주로 좀 어려워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출모의고사 4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4회에서 주로 이제 말씀하신 주제들은 이제 이렇게 3번과 17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3번, 그러니까 물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형적으로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약한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올드한 공시 스타일은 그냥 뭐 단순히 외우고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하십니다. 근데 3번이나 17번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게 수능 스타일의 문제죠. 자, 여러분, 3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당시에 물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밑에 있는 거 읽어볼 필요도 없지. 일제강점기 당시에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의 줄거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게 아리랑밖에 더 있냐고. 한국사 책 전체를 통틀어 봐도 영화 아리랑밖에 더 있냐고. 이거 나온 게 아리랑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리랑. 누구죠? 나운규가. 자, 여러분, 나운규가 감독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주연 배우도 나운규가 맡았습니다. 자, 이 나운규는 억수로 기출을 많이 냈죠. 이 나운규의 아리랑이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절대연도라 그랬지. 몇 년이라고? 1926년입니다. 60만세 운동이 있었던 그 해죠. 이건 연도 감각 때문에 시험에 잘 냅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솔직히 나운규의 아리랑 스토리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건 아리랑이라고, 아리랑 말고 우리가 배운 게 없는데 당연히 아리랑을 떠올리시겠죠. 그러면 26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물어보는 거죠. 동남 1번 조선학운동 1933년 아닙니까? 동남이 3번의 트로트 막 잘 모르겠죠. 이거 뭐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 동그라미 4번에 조선 영화령 이거 자 3번 같은 3번하고 비슷한 문제 우리 작년하고 올해 동영에서 몇 번 냈죠? 진짜 이 3번 같은 문제는 정말 우리가 적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비슷한 문제 우리가 동영에서 많이 냈습니다. 조선 영화령 1940년 이거 제가 절대 연도라고 그랬죠. 이 연도 감각 애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올해 서울시 9급 1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이 정도면 난이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3번 문제를 어려워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는 이게 작년에 지방직 7급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그리면 당시에 이제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원왕조와 무역교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구려나 자 그 다음에 백제나 신라가 이렇게 수입하는 거 지금 니은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도자기, 비단, 서적.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자 1, 2, 3번이 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모피류가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동그라미 3번에 금은과 모피류다. 모피류는 고구려라고 하는 추운 나라에서 중원으로 수출하는 게 이게 아마 뭡니까? 금은 모피류가 되겠죠. 나중에 발에도 모피가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역이 동그라미 3번 금은 모피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도자기 비단 서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도자기 비단 서적.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인삼 직물류는 백제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거죠. 사실 1, 2, 3번은 기역, 니은, 디귿을 서로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합리적인 정답은 4번밖에 없는 거죠. 신라에서 바다 건너 외로, 자, 곡물이나 비단 같은 이런 걸 이제, 자, 뭡니까? 사갔, 그러니까 외인들이 와서 이런 걸 사갔다는 거지. 사실 10번 문제는 통일신라나 발해의 무역 활동을 물은 문제는 지금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삼국의 무역 활동을 물은 것은, 자, 우리 공시에서는 얘가 이 문제가 처음이에요. 삼국의 무역 물품을 물은 것은 이 문제가 처음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도를 그대로 물은 거죠. 자, 여러분, 쌤이 수업시간에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중원왕조에 비해서, 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왕조들은 문물이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중원에 수입하는 건 이 노란색은 뭐라고? 비단으로 상징되는 사치품. 그 다음에 서적으로 상징되는 선진문화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지금 1, 2, 3번이 서로 어떻게 뒤바뀐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10번 문제, 자, 적당히 어려운, 상당히 창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6번을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6번은 제가 이제 헌법 개정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자, 여러분, 가를 갑니다. 가는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제 8차 개헌. 자, 여러분, 전두환 헌법이죠. 1980년에 이 헌법 개정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이 재헌 헌법 아닙니까? 쌤이 이제 헌법 개정 과정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 뭘까요? 다가? 다가 뭡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요.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자, 단,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게 제 몇 차 개헌? 제 2차 개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4452 개헌이라고 하죠. 몇 년입니까? 1954년이죠. 그 다음에 라가 뭡니까?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대의원 선거로, 간접 선거로 뽑는다. 제 7차 개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신 헌법이라고 합니다. 1972년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문제를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개헌에 관한 문제치고는 이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작년 2017년 지방직 구급 문제죠. 이 문제가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지금 뭐냐면 이 헌법이 개정된 해를 물은 게 아니라 이 헌법이 적용되는 시대를 물은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건 91년이죠 그런데 이 8차 개헌은 9차 개헌이 되면서 없어졌겠죠. 9차 개헌이 현행 헌법이잖아. 언제? 그러니까 1980년부터 1987년 11월인가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니까,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니까 동그라미 1번 틀린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2번,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휴전협정이 57년, 아니 1953년 7월 27일 아닙니까? 이 재헌헌법 언제 고쳐졌어요? 제1차 개헌이 언제예요? 1952년에 제1차 개헌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이 58년, 59년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의 말기 아닙니까? 자, 이 헌법이, 제2차 개헌, 이 헌법이 언제?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헌법이 제3차 개헌, 의원 내각제로 헌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3번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 72년이죠. 그런데 문제는 7.4남북 공동성명 직후에 10월 유신이 선포됐고, 이 10월 유신 직후에,
자, 비상국무회의에서 땅땅 두드려가서 만든 게 바로 제7차 개헌 유신헌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4번은 틀린 거지. 왜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16번 문제 물론 이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것저것 이 한 문제에다가 많은 걸 때려 묶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문제 자체가 황당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17번 문제. 17번 문제를 17번 문제가 어려워요. 17번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죠.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1568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만 봐도 정답이 나오죠. 16세기 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68년, 1570년, 1569년 이게 뭐예요? 이게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16세기 후반 선조 때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예요. 동그라미 1번은 탐구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어. 왜? 어디에 나와 있어? 1568년에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줄 봐봐. 광창에서 쌀, 콩, 그 다음에 배, 삼배 등을 받아왔다고 하는 게 이게 녹봉으로 받아왔다는 얘기 아니야. 당시에는 뭡니까?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라 관리들의 생계는 이렇게 녹봉으로 유지되고 있죠. 동그라미 1번 자료에 나와 있잖아. 동그라미 2번 어디에 나와 있어? 자, 1569년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2번은 이 주어진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 관원이 아무개 이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샀지. 아마 이 사람은 자 당시에는 이미 직전법 폐지 이후에 지주제가 병작반수로 자 관리가 자기가 직접 농사 안 짓고 병작을 시키는 전호에게 병작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16세기 후반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건 왜 틀렸어요? 동그라미 3번은 지금 16세기 후반의 모습이 아니야. 가장 첫 번째로는 뭡니까? 수조권 제도가 이미 없어졌어.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 제도가 이미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관원이 농민들로부터 수조한다는 개념이 이미 없어진 지가 꽤 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선조 때잖아 지금. 명종 때 수조권 제도가 이미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지금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지. 됐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어. 근데 그걸 설명하면 또 복잡해. 근데 동그라미 3번은 가장 크게 뭐가 틀렸냐 말이야. 1568년 선조 때면 이미 수조권 제도 전주정객제라고 하는 수조권 제도가 이미 소멸한 지 꽤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어디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까? 1570년에 봐봐. 공장이 만들어 파는 충장관을 구입하기를 권하였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4번처럼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도 일치하지. 17번 문제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문제죠. 기존의 공시에서는 이런 17번 같은 문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상당히 레벨이 높은 자 뭡니까?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작년 국가직 7급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 왜 장수생들이 지금 픽픽 나가 떨어집니까? 장수생들은 기존의 올드한 공부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문제 중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세 문제씩 나오는 추론 문제,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장수생들은 이런 걸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수생들이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쪽쪽 틀리기 때문에 95점 만점 잘 안 나오는 거지. 자, 여러분 17번 문제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로 완전히 바꿉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올해 국가직 9급, 올해 서울시 7급, 올해 서울시 9급 뭐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와, 2, 3년 전하고 스타일 많이 다르네? 2, 3년 전 기출문제하고 스타일 많이 다르네? 이런 거 못 느꼈어요? 자, 지금은 이런 문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20문제 중에 두세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런 문제가 90점, 95점, 만점 고득점을 가른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문제 앞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러분 4회 분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